저 대한민국에서 보면요, 자꾸 군대 때 먹었던 생각이 나서 지나가면 계속 사과죽 가요. 이거 사과죽 가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떼먹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 세상에 있으면요, 한번 이렇게 먹으면 아까우니까 이거 하나씩 떼먹어요. 꽁꽁 씹어먹는 거예요. 하나씩. 저는 2군단 15사단 민경대대 20GP 보위부 장교 중위로 근무하다 대한민국 1사단 GP를 기순한 이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기순하려는 군인들을 사전에 색출하고 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먹는 문제를 비롯한 각종 이런 문제로 해서 총기 난사를 할까봐 그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한 번 제가 막았습니다. 그 보이지도원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전 보이지도원이 그 저한테 넘겨줬어요, 사건을. 근데 그 위험 여수자는 202라는 보위부 영어가 있거든요. 202로 딱 해서 저한테 넘겨줬는데 그 군인이 마지막에 내일은 나간다 딱 되니까 보위사령부에서 내려왔어요. 딱 내려와서 그 군인을 압승해서 간 거죠. 결국 정당에는 이 정보원놈이 이거 거짓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야, 너 대한민국 좋아? 그럼 예, 좋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부르고 예예 뺏기 안 했는데 배고프니까 군인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후방 구분대로 그냥 배치되는 걸 위해서 문제를 꾸마쳤죠. 솔직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보이지도원인데 여기 넘어오냐. 근데 제가 국경연선에 있는 보이지도원이면 아마 안 왔을 겁니다. 비리 이런 게 많거든요. 대한민국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거 돈 받고 밀수밀매 눈 감아주고 돈 받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있던 15사단 민경대대는 순수 군인들 넘어가는 것밖에 단속하는 것밖에 없어. 못 나가긴 넘어가고 맞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돈이 어디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람 정신적으로 괴로우니까 그런 돈 문제랑 뭐 그런 거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저 원래 그 출발은 원래 민경대대 GP는 한 장교들 3명이 있거든요. 3명이서 오전, 그 다음 점심, 저녁 이렇게 철책선 순찰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점심시간에 순찰을 딱 하면서 그 정보원 데리고 순찰을 했거든요. 딱 나오면서 소나무 젖은 걸 한번 철책선에 던져봤습니다. 합선 일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 전기 안 들어오네. 그래서 야, 들어가. 너 들어가서 밥 먹고. 원래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야, 너 들어가서 밥 먹고 보이지도 혼자서 여기 순찰하고 제법 들어간다 일라. 여기 딱 가서 제가 넘어가려는 장소를 미리 전에 사전에 받았는데 거기 초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애들 다 앉아있더라고. 야, 너 피곤하니까 무기 다 벗고 자. 지도는 봐주니까 지도는 동지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겠다 해서 넘어와서 딱 넘어와서 한국 초소로 왔는데 이 넘어오는 루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쭉 해서 한국 쪽으로 왔죠. 와오니까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철책선에 국군장병 이 국군장 여러분 이거 벨을 누르면 안내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벨이가요 굉장히 높아요 키가. 근데 제가 키가 160밖에 안 되는데 180 이상 되는 그 높이에다가 이게 벨을 설치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벨을 누르려고 하면 저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벨을 못 누르고 거기다 사격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총을 한 7발 정도 쐈죠. 그러면 나올 것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GP까지 500m를 달렸어요. 쫙 달려서 가보니까 사람 찜 빠지는 거 있죠. 정신밥도 안 먹고 한 2시간 넘게 달리다 보니까 맹물밖에 안 마셨는데 빙상물이 어용물인데 그거 마시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사람이 녹초돼가지고 GP 앞에 오니까 긴장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잤죠. 그냥 탁 누웠는데 1시간 반 동안 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다음 발사기 가서 힘차 막 흔들어 있는데도 몰라가지고 GP 앞에 가서 총을 한번 탁 쏜 거예요. 쏘고 그 자리에서 분해해서 버렸죠. 그랬더니 부집상이 나왔습니다. 부집상이 하사인데 딱 나왔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서 거기 군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는데 거기서 아, 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쪽인데 그래서 저 기순하러 왔다. 그래도 조금 있으라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그 앞에 또 이런 진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고 그래서 문 열어줘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또 거기서 중요한 거 그거예요. 자기 안내 좀 해준 대로 왔다길라고 다시 나가서 좀 이렇게 루트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왔는데 발견해서 우리가 대륙 들어왔다. 또 시킨 대로 이렇게 했다가 대한민국 국군 이나 신문 할 때 제대로 진술을 해야 이거 앞으로 이런 내용은 바로 잡겠다 해서 실제 말씀드렸고 그 문제가 좀 유수화됐죠. 거기 당시에는 그 휴가로 간다고 난리 났는데 후에 1사단 가보니까 사단장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서 사단장이 바뀌었으면 밑에는 아예 초토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싹스러운 거죠. 거기 직선거리는 GOP까지 2200m입니다. GP까지는 한 650m거든요. 직선거리가 우리도. 그런데 넘어오는 게 산이 있으니까 한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직선거리는 그렇게 가까운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걸어오는 게 지뢰도 있죠. 피해야 되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 나가가지고 다시 길 돌아서 우리 초소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또 돌고 보니까 우리 초소예요. 또 눈 떠 보니까 이게 뭐야 보니까 밑에 지뢰원이고 야 그다음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 천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평평한 바닥은 지뢰가 밟으면 무조건 100%
들어오거든요. 거기 지뢰가 안 폈더라고요. 지뢰원이 들어왔는데 안 튀고 다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걸어서는 한 시간 뛰어가도 한 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화전사 때 공병중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뢰가 어떤 부분에는 매설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는 매설된다. 이거를 화전사 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무 그루터기나 아니면 골짜기 같은데 물 흐르는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부러 거기를 기순 루트를 정한 것도 지뢰가 없을 것이라고 타산하고 거기로 들어왔거든요. 일단 물 있는데 지뢰를 못 묻으니까 그래서 거기로 들어왔고 나무 그루터기 뭐 이런 거 밟고.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북한군 GP에서는 군인들 다 알아요. 대한민국 들어오면 지뢰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도 안 오르는데 왜 안 오르냐?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오소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소라고 북한군 우리 사람들 오는데 제재를 안 주기 위해서 지뢰도 안 묻고 전기 철책도 안 해놨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저 내용을 다 알고 있구나. 지뢰 없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쪽에 뭐 지뢰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냥 막 밟고 왔는데 지뢰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뭐 아주 뭐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그 GOP하고 GP를 단숨에 뛰어넘었거든요. 이 군인이. 근데 이거 60대 어머님도 뭐 어머님도 가능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군인이 뭐냐면 북한군 장병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탈영자 잡으러 왔다.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가능한 일이고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어머님도 가능하고 70대 이모님도 가능해서 그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북한군에서 제일 역량 실종화 많은 게 1, 2, 5군단 GOP 군인들입니다. 이게 GOP. 그만큼 군인들이 물자가 조금 나오면 연대에서 떼가고 뭐 중대에서 떼가고 흰쌀 나오면 옥수수로 바꿔서 먹이고 또 중대보험 농사로 해서 밤에 잠을 안 재우고 일 시키고 밤에 나가 군무 서야 되니까 한 개 중대 뭐 60명이라면 20명은 허약자리에서 어디 간지 다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군무 나가야 될 때는 다른 중대에서 이렇게 인원을 빌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이 군무를 제대로 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누구 뭐라 하면 기창객은 하도 탈영자가 많고 이런 게 빈번하니까 없으면 몰라도 탈영자가 많으니까 아, 탈영자 잡으러 왔다.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탈영자 잡으러 다니고 그때 당시에 또 공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은 가능했던 거죠. 근데 60대 이모님이 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비 팡팡 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고급 담배 두 가구를 딱 주머니에 달고 어머님이 딱 와서 아 여기서 나무 좀 해도 되겠나? 담배 쓰면서 그럼 아이고 어머님 어서 하십시오 이런다니까요. 아이들이 그 담배 고급 담배 한 장 해가지고 담배가 없어요. 고급 담배가 피지 못할 그런 담배밖에 못 피우는데 그 한 장한 그 담배를 주면서 그럼 어머니 뭡니까? 빛 쫙쫙 오니까 전기도 안 오르죠? 그럼 그냥 애토 하나 있거든 애토 하나 걸치고 그냥 쫌빼서 그냥 넘어오면 GOP 집회에서 다 넘어오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완전 가능한 일이죠. 그 국경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국경이라고 그래야 되네요. 전방인데 전방이 진짜 해안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군인들이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되겠습니까? 군무가 엉망이죠. 이게. 제가 투기했던 거는 그겁니다. GOP하고 GP를 다 뛰어넘었다는 거. 이게 역대적으로 좀 보기 좀 힘든 사건이거든요. 1970년대에 한 명이 그렇게 민경 GP에서 군무하던 군인이 GOP하고 GP 뛰어넘고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군인이 제가 사건을 봤을 때 이 군인이 연대 대대 아마에서 좀 소문난 군인이 됐을 거예요. 번개처럼 번쩍이다 반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군인은 반짝이다 번쩍번쩍하는 군인 됐을 겁니다. 웬만하면 우리 같은 군인들도 GOP 철책을 어떻게 넘어 전기 있고 지뢰 있는데 감히 엄두도 못 내거든요. 이 엄두를 낸다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사건인데 이 가장 특이했던 점이라고 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너무 특이하다. 용기와 결단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사단적으로 유명한 군인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경계근무 22사단이고 죽음의 사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경계근무가 아마 다른 사단보다 더 철저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아마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안 했을 것 같고 1시 반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탐조던 군인들이 1시 반까지는 안 자요. 이 대한민국 군인들도 제일 피곤한 시간이 날이 밝기 전에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경계금은 똑바로 섰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계알지대로서 걸어온 거 아닙니까? 계알지대라는 건 넓은 벌판같이 이렇게 계알지대인데 오는 거 감지장비라서 잡혔다는 열감지장비를 다 잡아냅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군은 열감지에 있어가지고 사람 오는 거 보이거든요. 그럼 철저히 딱 그냥 안내해서 들어왔다는 게 확실한 거죠. 저는 민경대대 GP 보위부 장교다 보니까 철책선을 통과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군인들도 재우고 철책선도 안전하게 넘어왔는데 이 군인은 GP, GOP를 아예 훌쩍훌쩍 뭐 줄넘기한테 뛰어놓은 거 아닌데 그런 게 좀 다르고 야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했는지 저 자꾸 의문이 되는 게 이렇게 GP, GOP를 넘을 생각 어떻게 했는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게 더 이상 넘어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 생각에 특이한 거죠. 아마 그 자기 속심은 모르는 거죠. 어떤 용기를 가지고 넘어왔는지. 저 탈북과 비슷한 점은 제가 그겁니다. 자유라는 게 정말 피 대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내주지 않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형제를 저는 잃고 자유를 선택했거든요. 이 군인도 넘어오면서 부모 형제가 이제 싹쓸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안착하다 보면 지금은 생각 안 납니다. 안착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급할 때는 생각 안 나고 자기 일단은 잘 살고 이러다 보면 고향을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부모 형제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상당히 이게 마음적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하고 같은 좀 연민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탈북 가는 사람들은 심하게 처벌 안 합니다. 여기로 왔는지도 저도 저희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달아났다. 뭐 남조선 갔다. 근데 엄마가 말하는데 야, 저 집은 주간에는 죽 먹고 밤에만 계속 굴뚝에서 연기 나는데 가보면 흰쌀밥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돈 보내준 거예요. 예? 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남조선 갔는지 중국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중국 갔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휴전선 넘었다는 데서 틀린다. 이거 휴전선 넘었다는 거는 대한민국 공개적으로 이거 완전히 지구 넘어왔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탈북이랑 휴전선 넘어서 온 거랑 완전히 틀린 거죠. 결이 다른 거죠. 중국 갔으면 제가 좀 도란 거죠. 그러나 남조선 넘어갔다. 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적국이 넘어갔다. 확실하면 확실하면 그 다음 처벌이 아예 가중되는 거죠. 제 가족들은 아마 제가 또 대한민국에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와서 많이 이거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고된 아마 나날을 보내다가 지금은 아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용소에서 보통 6개월을 못 버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거 통일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파주 통일전망대 바로 건너편에 보면 우리가 있던데 보이거든요. 거기 가서 죄를 지내고 오는 게 그것 때문에 가서 죄를 지내고 오는 겁니다. 부모님들한테 예, 올해도 갔댔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90년대 선임하사 한 분이 넘어왔어요. 북한으로. 근데 그때 그 제가 있던 집회에서 군인들로부터 들었거든요. 부집회장이나 이런 애들한테 들었는데 주도동지 넘어올 때 한국 쪽에서 방송 보고 난리 났습니다. 왜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선임하사님 돌아서십시오. 고향의 부모님들 어쩌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동지동무라고 부르는데 여기 님자로 붙이더만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방송 보는데도 막 달려가니까 그 다음 또 사격하더래요. 집회에서 대한민국 집회에서 와 사격 들어오더라. 근데 이 선임하사가 넘어오면서 뭐 북한이 충격을 줬나면 M16 그 자동보총 있지 않습니까? 그 분해해서 버리는데 그렇게 빨리 버렸대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저 육군이 구성대로 무장대로 그때부터 북한이 무기 분해 그 결합 그 경기 대회가 막 열리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빨리 분해하고 결합하나 이거에서 경기 대회 할 때마다 그 경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군인이 넘어왔는데 집회에서 먹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정신을 위해서 군당 후방사령부까지 동원됐어요. 차 다 내려오고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변해가지고 평양으로 직송 후송한다 이렇게 되니까 후방차에서 내려왔던 그 음식도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거 다시 싣고 갔거든요. 그래서 얘네 이 개들아 좀 먹게 좀 해주지 이게 뭐하는 꼴이냐 이렇게 하면 엄청 한소리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줬던 음식을 다시 가줄 거 아니야 이래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헤어져서 북한으로 기술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군인이 그렇게 건방지더랍니다. 사단장이 앉아있는데 책상에다 두 발을 딱 올리고 발 내리락이니까 안 내리더래요. 그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꼴통인가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이거 다리 올리고 내 소리랑 전혀 없더랍니다. 딱 이렇게 기대고 두 발을 책상 위에다 올리고 탁 이렇게 올리고 있다면서 선임하사가 장군 앞에서 그래가지고 말 못하고 그냥 장군도 가만히 있었는데 아마 그 상태로 아마 북한에서 가만 그렇게 막 직골로 나갔다는 북한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살아있다는 속도 못 들었고 아마 이제 결혼까지 다 시키거든요. 근데 자기 성질 맞지 않으면 뭐 북한 뭐 김정일이 그렇게 보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너 오라고 왔어 이 새끼야? 그 아이 뭐 수용소 같은데 아이 보내버리고 그래서 갔다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다시 꺼내주겠죠. 근데 한 번 또 그랬다 이제는 못 나와 이렇게 아웃시키는 거겠죠. 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반감 표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 가치가 없는데 뭐해? 그냥 가라 이제는 가길 가라. 보내버리는 거죠. 6.25 전쟁 전이라고 보셔도 되는 6.25 전쟁 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근데 일단은 쌀이 흰쌀밥은 먹어본지는 그냥 진짜 옛말이고 옥수수 밥을 하루 세끼 먹거든요. 거기에다가 옥수수 밥 먹다가 옥수수 쌀도 공급 안 되면 그냥 생 옥수수를 새송이수 주고 그거를 또 대패다 이렇게 갑니다. 손대패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대패가 있거든요. 대패다 이렇게 계속 갈아요. 옥수수 밥 소화 안 되니까 대패다 이렇게 쫙 갈면 보드랗게 갈리거든요. 거기다 축처럼 그래요. 이렇게 털내기
털렉이라고 하거든요. 북한 말로 털렉이, 북한군 말로 털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나물 좀 이렇게 해서 왁 끓여서 죽처럼 주고 뭐 여러 가지 주고 이거 주고 하는데 문제는 밥을 또 그렇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간장된장은 나오냐 이거예요. 간장된장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 맨 소금밖에 없는데 그럼 소금에다 반찬을 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거나 맛이 없고 사람이 기름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장을 먹어야 된장을 먹어야 되는데 소금으로 이렇게 먹고 간장이 나온다 이겁니다. 간장 나오면 원액은 다 뭐 간부들 집에 다 내려가고 거기다 물 타가서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리 간장을 쏟아부고 짜지가 않아요. 그럼 된장도 똑같습니다. 된장도 원액을 퍼가고 거기다 물 쏟아고 축처럼 이렇게 쏟아집니다. 죽어요 된장이. 기름도 한번 딱 나와서 고체 기름에 한 10kg 나오더라고요. 10kg 나오는데 한 60명 애들 밥그릇에다가 한 두 번 쳐주니까 나머지 어디 간지 없습니다. 대대정치돈 달라고 그러죠. 보이지돈 달라고 그러죠. 중대정치돈, 청년지돈. 뭐 눈 깜빡이는 뭐 간부들은 다 줘야 돼요. 안 주면 제가 힘들어서요. 제가 먹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죽으면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먹는 정도가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옥수수밥에 소금만 먹어서 군인들이 어떻게 배겨납니까? 그러니까 식량난이라는 게 말도 없어요. 그냥 형편없는 거죠. 그냥. 아, 여기 배가 고파 탈북한 거죠. 이번에 하사도 그겁니다. 배고프고 힘든 군생활 때 제가 추리로 봤을 때 99%는 배고프고 힘든 군생활 못 이겨서 넘어온 것이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은 이거 찰옥수수잖아요. 아이고 이거 지금 대한민국 일반 옥수수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를 세 종이 먹고 20살, 21살 이런 애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찰옥수수는 그래도 가스라도 먹으면 이 사람이 영양분 되는데 북한 옥수수는 비료를 제대로 못 치다 보니까 옥수수는 비료 안 들어가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가 이게 상당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이빨 빠진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옥수수를 갖다가 애들이 먹기 싫어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대패에다 갈고 알을 까가지고 그것도 망에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써주는데 저 대한민국에서 옥수수 보면요 자꾸 군대 때 먹었던 생각이 나서 지나가면 계속 사가죽 가요. 이거 사가죽 가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떼먹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 세 종이 주면요 한번 이렇게 먹으면 아까우니까 이거 하나씩 떼먹어요. 꽁꽁 씹어먹는 거죠. 하나씩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애들이. 그러다 보면 너 왜 아직 안 먹어? 그럼 아까워서 안 먹습니다. 뭐가 아까운데 빨리 없어지니까 소화도 안 되고 하나씩 이렇게 주머니다 하나씩 깨먹어. 이거를요 어전 내내 먹더라고요. 세 종이를 갖다가 주머니다 했고. 아 그러니 북한 식량사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거. 저희 아들은 안 먹습니다. 저희 아들은 제가 그랬죠. 야 넌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죽었지 뭐 거긴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보고 그래. 아빠도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빠는 북한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런 말로들. 아빠는 못 먹고 못 살았지만 나 이렇게 잘 먹고 살아서 아빠하고 키 똑같은데 이제 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할 때부터 굉장히 웃겨요. 그래서 한국이 좋은 거 아는 거죠. 예. 북한이 못 사는 거를 계속 아이가 아빠도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 때는 이런 옥수수 또 옥수수 못 먹었어. 이 옥수수 하나가 이거 하나면 사람을 한 명 살리고 말고 합니다. 사람이 굶어 죽기 전에 이거 하나 줘보세요. 살거든요. 근데 이런 옥수수 한 송이도 없는 북한이 이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이게? 야 정말 이게 저 갈 때 또 사가야 되겠네요. 이거 옥수수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집 갈 때 또 사가야 되겠네요. 한국에서 쌀을 지원받았을 때 아예 엄청 잘 먹었죠. 2000년도에 남북 그 정상회담 갖고 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대대에서 지금 중대에서 지금 한국 쌀 가서 밥 하는데 대대 지부 간부들 다 왔어요. 중대 지부가 다 모였고 쌀 꺼내는데 저마다 한 그릇씩 달라는 거예요. 먹어보겠다고. 그럼 절대 한 40명 밥을 놨는데 7명이 와서 밥 곡상치 다 먹고 갔어요. 그럼 아이들은 뭘 먹어요? 그 밥 먹으면서 야 이거 한국 쌀이냐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남조선 쌀밥 진짜 맛있네 이렇게 하면서 먹는데 흰쌀 그 쌀 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쌀은 보다 그런 쌀 처음 봤어요. 야 돌 없는 쌀 하얀 쌀 진짜 맛있더라. 밥이 진짜 맛있어요. 막 소름돋게만 먹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애들은 그날 첫 끼인데 한 그릇밖에 못 먹었어요. 쌍계돌 다 처먹고 가다 보니까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 그렇게 먹었던 진짜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민국 쌀을. 저 대한민국에 와서 첫날 딱 자고 일어나니까 벽에 김정일, 김일성, 초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태극기가 걸려있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틀린 거잖아요. 울었어요. 엄청 울었습니다. 야 부모님 생각 진짜 났고 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있는 사이라는 거 저 나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딱 우주에 올라간 느낌이 됐어요.
진짜 멋있다 멋있다 탄소만 계속 났는데 대한민국의 쭉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미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하루만 가서 한번 생활해 봤으면 좋겠다. 북한이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후진국이고 그런 데 가서 그 독재자지 않습니까? 독재자. 독재자가 지금 3천만 명 거의 되는 주민들을 70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살게 하는데 그 북한 사회를 미화하거나 어떻게 친송하거나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